띵동띵당 안녕하세요. 띵당 아빠입니다. 오늘은 우리 띵당과 함께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왔습니다. 베야에서 강아지 같은 경우 공원에서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입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야에 공원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띵땅은 그 공원에서 산책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행히 강아지가 산책을 해도 상관이 없는 공원이기 때문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숲길 같은 느낌의 곳인데요. 그래도 띵땅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신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냄새도 맡고 그러고 있습니다. 맨날 같은 곳만 산책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산책길이 아닌 곳으로 나오면 굉장히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숲길 같은 곳을 걸어가 보니까 정말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좋은데 띵땅이 원래 이제 자기가 항상 갔던 산책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이렇게 너무 흥분해서 사실 산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자주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기 멀리 이제 영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은색 개가 이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 개가 아마 띵땅이 산책할 때마다 굉장히 시끄럽게 공격적으로 짖는 그 강아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이동하도록 할게요. 조금 걱정이 되네요. 저기 아주머니도 굉장히 버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곳 공원은 저도 지금 걸어가면서 많은 힐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행 갔던 센타오라는 도시는 베야이보다 훨씬 작은 도시인데 그곳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조금 더 큰 도시인 이창은 그곳에서도 웬만한 곳은 다 강아지가 입장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창과 센타오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뭐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들을 개방해 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산책할 때 너무 날뛰고 뭐 이렇게 막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냄새 맡고 막 이런 행동 때문에 사실 산책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막 느긋하게 천천히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이제 뵙거든요. 띵땅 산책 시키면 제가 띵땅 산책 시키는 곳이 만약에 산책을 이제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강아지들도 하는 곳이라서 다른 강아지 산책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나도 좀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이렇게 산책을 했으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날뛰는 입장이고요.
이제 산책을 조금 많이 하면 자기도 체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자체가 베아이 자체가 워낙 또 더운 지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예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 살던 강아지고, 뭐 말로는 영하 50도 뭐 이런 날씨에 살아가던 강아지다 보니까 여기는 상당히 더운 지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다가 자기도 이제 점점 더워지는 건지 이제 체력이 급하게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산책을 이제 한 제 기준으로 한 반 정도 하면 이제는 자기도 지쳐가지고 천천히 걷긴 해요. 물론 이제 다른 강아지가 나타나거나 그러면 다 어디서 체력이 남아있는 건지 모르지만, 남아있던 체력을 어떻게 쥐어짜서 달려들려고 하고, 저는 이제 그걸 또 말리려고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좋네요. 한번 와봐야지 했는데, 여름에 제가 굉장히 좀 예전에 한번 온 것 같긴 해요, 여기를. 이렇게 한번 오긴 했는데, 그때는 잠깐 영상을 찍고 갔던 것 같고요. 오늘은 좀 느긋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띵땅이 다른 강아지를 보면 막 달려들고 짖고 이러다 보니까 멀리서 어디서 강아지가 있나 항상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좀 이렇게 주의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강아지 산책을 생각보다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정도 산책하면 자기도 힘들어서 점점 지쳐서 천천히 갈 텐데, 여기 이제 새로운 강아지들 냄새 때문에 더 흥분해서 더 날뛰고 또 막 아직도 줄을 잡아 당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상을 찍으면 저도 뭔가 느긋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싶은데, 신경은 계속 또 띵땅이 나를 잡아 당기는 거를 신경을 쓰면서 가다 보니까 머릿속이 또 가끔씩 멍해지는 것 같고, 잡아 당기는 거 이걸 신경을 쓰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좀 자연스럽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나마 평소 다니는 산책길에서는 그렇게 뭐 심하게 날뛰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데, 이렇게 새로운 산책길 뭐 아니면 또는 바닷가 이런 데서는 새로운 냄새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보물도 아니고 새로운 냄새를 찾기 위해서 정말 왔다 갔다 잡아당기면서, 예, 그래서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또 얘기를 할 때 너무 이걸 신경 쓰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베아이의 좀 좋은 곳을 다니면서 띵땅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아직 제가 말문이 다 열리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띵땅 산책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 이야기하는 게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조금씩 적응이 되면 베아이에서, 그래도 좀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관광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영상도 찍고 띵땅 또 즐겁게 산책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 전에 구독 한번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내서 베아이의 아름다운 곳, 그리고 베아이 근처 뭐 난닝이라든가 강조라든가 또는 우리 센타오, 이창, 우한 이런 곳에서 띵땅을 산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곳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뭐 볼 게 많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무가 우거진 곳 이런 곳에서 산책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저도 좋은 것 같고, 띵땅 또 오랜만에 산책길이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산책을 하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띵땅이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 강아지가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제 지금 제 영상이 찍는 지금이 추석 연휴가 시작하기 하루 전날 금요일입니다. 추석 연휴는 정말 재밌게 즐겁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날씨도 이제 점점 더 선선해질 것 같은데 우리 여러분들 항상 시원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베야에 살고 있는 띵땅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